이게 뭐냐면 임산부 체험이라는 건데 돌아오면은 그때 이거를 선물해 줄 겁니다.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와 진짜 무겁다. 자 이렇게 대기를 하겠습니다. 짠! 임산부 체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예? 옛날에 본 적 있지 않아? 와 개무거워. 무겁지 생각보다. 왜 개무겁네? 너 슬픈 개구리 아니야? 잠깐만요. 어? 먼저 돼. 한 몇 킬로 되는지 예상해봐. 이거? 이거 한 10kg? 일단 한번 착용해보시죠. 기다려, 나 요즘 이런 거 안 해도 보이지? 그렇긴 한데 그 배랑 저 배랑 또 다르지. 와 이거 임산부복. 너무 무겁다. 야 이거 체감상 15kg면 되는데? 그러니까 나도 들었는데 10kg 같은 거야. 와 무겁다. 아 이게 뭐야. 어때 어때? 아니 거길 왜 잡아? 손잡이야? 아 원래 나 배낭에서도 배낭 여기 끈 부분 여기 이렇게 잡거든. 어어 맞지. 지금 버릇이야 버릇. 아 씨. 착용감 좋은가 봐? 근데 이거 편하다. 그러네. 야 임산부들이 아니, 맨날 좀... 앉아서 이러고 있잖아. 아 왜 이러는지 알겠다. 이거 되게 편하다 이거. 아 근데 이거 너무 거울 좀 보고. 이거 어떻게 돌아다녀 이걸 입고. 아 맞지 오늘 비 오잖아. 그 뭐 큰 옷 입고 나가면은 모르지 않을까? 말이 큰 옷이지. 야 지금 밖에 비 오는 날에 더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? 끈적끈적한데 이거 아우 습하고 그거. 그래 그런 것까지 다 경험을 해봐야지. 왜 오늘이냐고. 날짜가 딱 맞는 걸 어떡하나. 그런 걸로 하고 이제 여보 물 좀 떠다줘. 나 그러지 않았어. 저는 아빠 체험. 응? 가 가라고. 내가 이거 뒤척여보니까 뗄 수가 있더라고 가슴을. 그래서 가슴은 뗍시다. 흥분스러울 수가 있어. 무슨. 너무 커. 자 이제는 뭘 입고 가야 될지를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. 그나마 이 바람막이 이거 일단 입어봐. 야 너무 작아. 야 너무 보여. 아니야 이게 은근히 배 쪽에 여유가 있단 말이야 이거. 야 이거 누가 봐도 임신한 아저씨인데? 그냥 완전 그러고 다니면 괜찮아.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를 펴고 다닐게. 아 배가 너무 나왔는데? 나 오늘 밖에서 행동거지 조심해야겠다. 왜? 아니 막 수상한 움직임 같은 거 보여가지고 경찰관들이 잠깐만요 잠시 수색 좀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필 또 비가 오냐 진짜. 야 근데 버스 4전이야 4전. 뛰어야 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미. 왜 잠깐 고민한 거야? A few moments. 와, 간신히 도착했다. 운동 제대로 했네요. 이게 건강한 운동을 했다라는 성취감과 삭신이 쑤시는 운동을 했다는 그 불쾌감이 있거든? 저 후자야. 하필 또 밥 먹고 와가지고 토할 것 같잖아. 토할 것 같아 나 지금. 아 그리고 또 하나 힘들었던 게 버스 타고 오면서 이게 누르는 무게가 세졌다 보니까 똥꼬에 습기가 있어. 맞아. 배 너무 누르지. 에? 배 너무 누르지. 아 누르기 100도 너무 세게 했어. 그래? 좀 풀어줄까? 내장 오장육부 지금 위쪽으로 다 쏠렸다니까 지금? 내려오지를 않아? 그래 임신하면 그래요. 아니 이렇게 뛸 때 얘네들이 뛰니까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잖아.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있어 지금 내장들이 다. 다 올라가 있어? 이게 앉아가지고 좀 넋을 잡고 놓게 되네. 머리에 멍해져? 어.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나의 고충을 알겠어? 아 근데 이거 내가 말할 게 있는 게 이게 불합리하다니까? 뭐가? 난 네 옆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케어해주고 어깨도 빌려주고 우산 같은 거 다 들어주고 이랬었거든? 우산 들어주면 그러면 내 어깨에다 기대고 앉았어. 피곤한 걸 어떡해. 대구리 왜 이렇게 무거워요? 똥마려운 애 같아. 아니 이게 산모로서는 느낄 수 없는 불편함을 지금 내가 겪고 있거든? 자 그러면은 그 볼일을 다 봤으니까 저기 뒤에 있는 나이키 매장을 한번 보러 갈 것이요. 배는 안 고파? 이미 불러 보이긴 한다만. 토할 것 같아. 아직도 소화 안 됐어? 아니 저기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아 이거를 내가 풀 수가 없으니까. 근데 그렇다고 죄송한데 저 이거 이렇게 까디 짚고 있어도 되나요? 하면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내가. 야 지금 최대한 이러고 앉아 있었거든.
아까 배정 가지고 다녀. 어? 배정 가지고 다녀. 좋은 점. 내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잘 피해줌. 아니 네가 묵직한데 사람들이 왜 피해주는데? 아 묵직하구나. 어? 부딪히면 날아가겠구나. 좀 나이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옷을 걸쳐보고 싶거든? 절대 안 되죠? 옷 하나 입어보는 것도? 그런가? 그래도 백화점에 왔으니까 옷은 한번 착용해보는 게. 좀 큰 옷을 찾게 되지. 근데 그걸 벗을 수가 없네? 그 오? 위에다 입으면. 남자는 또 라이더 자켓. 사이즈가 S네. S라고? S인데. 야, 팔부터 안 되잖아. 안 되겠다, 이건. 이건 안 되겠다. 또 잘하면 블레이저니까. 그죠? 오, 이거. 엑스라지. 어, 좋아. 뒤퉁거려. 야야. 계속 빨리, 빨리니까. 왜, 왜, 왜? 아니야? 완전 아니야. 야, 옷 한 번 입는데도 이렇게 힘드냐? 너 지금 좀 창피하구나? 안 괜찮아. 창피했냐 그러는데? 괜찮아, 괜찮아. 왜? 배 좀 집어넣으세요, 아저씨. 이제 뭐 상관없음 느낌? 이제 쪽팔리지 않아? 아, 그냥 뚱뚱한 사람인갑지. 난 못 지나간다. 방금 좀 그 느낌이었어. 내가 한 3명 정도 맞고 있었잖아. 좀 게임하다 보면은 미니언 한 마리가 버그 때문에 걸려가지고 뒤에 다 길막해서 다 죽잖아. 살짝 그 느낌이었어. 근데 이제 좀 당당한 느낌? 아니 그래도 산모 체험하는 건데 부끄러울 게 있나? 그치 없지. 그치. 근데 그걸 내놓고 다닌다면 모를까? 지금 내놓고 다니니? 아 되다. 보고 와봐. 어? 보고 와봐 얼마나 많지. 지금 임산부한테 시키는 거예요? 딱 들어. 운동해야지. 만삭 때는 많이 움직여야 돼. 그렇게 많이 움직이면 안 돼. 움직이래매. 이렇게 보면 좀 슬림해 보일 수도? 어? 이게 때문에 지금 너무 좋은가? A few moments later. 아, 개 피곤한데 잠을 자지를 못했네. 외종이 좀 데리고 있어봐주세요. 무슨 반응인지 궁금해. 때리고 있어, 여기서? 룰 키고 갈까? 갔다 올게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아빠 이거 좀 봐.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매주미 동생이다. 아, 대답해. 아빠 배가 뚱뚱해졌어? 응. 근데 원래 배꼽 있어야 하잖아. 배꼽 없잖아. 이건 유전자인가 살짝? 아빠는 지금 매주미가 엄마 배 속에 있었을 때랑 똑같이 체험을 하고 있어. 배때 이렇게 벌룩 있었어? 응. 이쁘다 이쁘다 해야지. 그렇게 하면 아파. 배가 뚱뚱하다. A few moments later. 어? 작업하는데 똥꼬 개불편해 진짜. 왜 똥꼬가? 얘가 무게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슬라이딩을 해. 자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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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점점 내려가. 그래가지고 똥꼬가 자꾸 먹어. 똥꼬 쓸려? 그리고 아까 지하철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습해져 똥꼬가. 김딸도 보여줬으니까 이제 벗자. 보더라고요. 응, 우리 입었으니까.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1시간 반 동안 입혀놓고 잠을 자게 한 다음에 김딸 1분 보여준 다음에 벗어라? 어, 그래. 그 하루 동안 자고, 먹고, 놀고, 싸고 다 체험했으니까 이제 된 것 같다, 이 말이지. 한번 시원하게 자게 해주던가 해야지, 이래.